자, 그럼 이제 7번부터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볼 텐데, 미리 얘기할게. 증명 전까지 대부분의 유형들이, 이게 N 대신에 1로 보고 2로 보고 3로 보면 규칙 하면, 개차가 날 확률이 한90% 돼, 진짜로. 그 그러니까 니네가 오늘 어떤 문제를 질문하든 간에, 나는 일단은 먼저 대입하는 거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할게 뭐냐면, 이제 식을 변형해서, 좀 이렇게 멋있게, 치환을 하고 하는 풀이는 또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두 가지 풀을 다할 거야. 자, 일단 7번 유형 중에 혹시 질문 있을까? 7번? 7번에 3번? 자, 7번에 3번 문제 볼 테니까 잘 한번 봐봐. 되게 민규 나잘 봐. 알겠지? 우리 민규님 머리가 좋으니까 이 풀이 하는 거만 딱 봐도 아 이게 어떤 느낌인구나 분명히 알수 있을 것 같아. 오늘 또 졸리지도 않은 것 같은데. 아, 상태 아주 좋은 것 같아. 내가 잘 오늘 집중해서 보면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7-3번을 정리를 해서 다 넘기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첫 번째 항은 1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항은 3인데 2 넘겨. 그 2an 더하기 2에 마이너스 an 더하기 1에 마이너스 an은 0이라고 하는 이 수열에 3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배제는 뭐 일반항 구하는 거안 된댔지? 이거 안 나와. 이거는 어차피 일반항을 구해. 왜냐면 구하고 싶은 게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의 ak거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n의 일반항을 구해서 그 시그마를 계산하라는 거니까 일반항을 구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이거를 풀수 없겠지. 설마 30개까지 써가지고 더하는 게 문제 목적은 아니니까.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지 않는다면 기껏해야 물어볼 수 있는 거한 10개 정도까지 항이 합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일반항을 계산을 해봐야 돼.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페이지 주제가 사망점화식이라 했고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시간이 좀 여유가 되면 아까 미리 얘기했지만 대입하는 방법과 정석적인 방법 그리고 좀 얍삽이가 있다면 좀 얍삽이까지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 자, 첫 번째 나는요 대입하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볼게. 자, n 대신에 1을 대입해 보면 얘가 2a3 빼기 a2 빼기 a1은 0이야. 근데 첫 번째 항은 1이라 했고 첫 번째 항 1이라 했고 두 번째 항 3이라 했으니까 마사 넘어가면 4고 나눠주면 얼마? 2지. 그래서 세 번째 항이 2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어. 1, 3, 2. 이게 무슨 조합일까? 그 다음에 이제 n 대신에 2를 대입을 해보면 2a4 빼기 a3 빼기 a2는 0이지. 그럼 이제 두 번째 항은 3이라 했고 세 번째 항은 2라고 했으니까 마오 넘어가면 5 나누면 2분의 5. 그래서 네 번째 항이 얼마가 된다? 2분의 5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을 했다는 거야. 계속 갑니다. 자, 그럼 애들이 이제 물어봐. 니네가 꼭 수학 문제 풀다 보면 애들이 항상 물어봐. 항상 그러냐고 물어보는데,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항상 그래. 항상 개차가 등비설이 돼. 얘랑 얘랑 차이를 구해보니까 이만큼 차이 나고, 마이너스 1만큼 차이 나고, 얼마만큼? 다시 2분의 1만큼 차이가 나. 플러스 2분의 1.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된 거야? 그럼 우리 개차설 뭐가 중요해? 딱 한마디만 할게. 개차설의 결과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내가 무엇으로 시작하는지, 그리고 밑에 있는 친구의 n-1개 합이야. 그잖아. 밑에 있는 친구의 n-1개 합. 그래서 바로 일반항의 결론을 내보도록 할게. 그래서 일반항 a에는 뭘로 시작해? 1로 시작을 하고. 근데 어차피 이 친구들 등비설학부이니까 시그마 거쳐갈 필요 없잖아. 바로 등비설학 공식 이용해보지 뭐. 2로 시작을 하는데, 선생님이 자꾸만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고 있군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고 있군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고 있군요. 개수 몇 개? 아르마 개수 몇 개? 개수는 n-1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이제 시그마 30 씌워주는 거고 개차수의 일반항은 기본적으로 밑에 있는 거에 n-1개를 더해주는 거잖아. 개차수의 일반항 공식이 이렇죠? a는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bk지. 밑에 있는 친구에 n-1개를 더해줘야지만 n번장이 나오게 된다고. 그래서 개수는 몇 개? n-1개. 요게 일반항이야. 그럼 요게 2분의 3. 2분의 3. 2분의 3으로 나누란 얘기는 3분의 2를 곱하란 뜻이고, 그럼 3분의 2하고 2를 곱한 3분의 4를 전개를 해서 내가 암산 좀만 할게. 그럼 구해보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3분의 2에 마이너스 2분의, 3분의 4에 요거 n-1 있으면 되고, 그 얘랑 얘랑 곱한 3분의 4에 3분의 3을 더하니까 여기가 3분의 7이 되겠다. 자, 요게 바로 내가 원하는 일반항 an이야. an. 오케이?
자, 오늘 좀 늦게 올 것 같으니까 좀 불편하면 옆에 앉아도 되고 하겠지. 자, 그래서 그럼 여기다가 이제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씌워주면 내가 원하는 합과할 수 있다. 어떻게 합과하는 것까지 해? 괜찮겠어? 네, 요게 이제 일반항 구하는 한 방법이야. 그럼 이제 두 번째. 이게 사실은 분수 나와서 그래. 분수 안 나오면 되게 쉽거든. 분수가 나와가지고 니네가 좀 계산이 들어온 것 뿐이지 이거 2, 4, 8 이랬으면 훨씬 더 간단하게 일반항 구하고 끝냈을 거라고. 이해하셨겠어?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변형을 해야 돼, 변형을. 뭘로 변형을 하냐? 요거분의 요거 중요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중요해. 그 근과계수 관계에서 두 근의 곱처럼 생각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게 중요하다. 요거는 한번 다시 설명해볼까? PAN 더하기 2 플러스 QAN 더하기 1 플러스 RAN은 0이라고 하는 이런 세 항사에 관련된 점화식은 이거 외워야 돼. 어차피 Q는 요거 다 더한 게 0인 것만 물어봐서 여기는 Q를 뭐 이렇게 이렇게 변형하고 해서 교과서에도 그러고 뭐 대부분의 교재에서 이걸 외우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AN 더하기 2 빼기 AN 더하기 1이 P분의 R에 AN 더하기 1 마이너스 AN이 된다라는 요거를 외우라고 해. 이 P분의 R 요거 외우라고 해. 양변에 P 곱하고 이항한 다음에 Q 대신에 마이너스 P 마이너스 R 대입하면 왜 되는지 뭐 그거는 아마 또 뭐 강의 찍어놓은 거에 보면 아마 잘 설명이 돼 있으니까 외워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숫자가 2분의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쉽게 말해 문제에서 얘기하는 이 식이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AN 더하기 2 빼기 AN 더하기 1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으로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다시 좀 크게 쓸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여기서도 어떤 사람은 치환을 해. 근데 치환을 안 하는 게 더 좋다고 했어. 분명히 잘 들어봐. 이 친구에 대한 설명을 할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번호가 늘어나.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 등비소리야. 이 친구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번호가 하나씩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이 친구가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 등비설이고 얘를 설명할 거야. 아, AN 더하기 1 빼기 AN이 초항은 당연히 N 대신에 1을 대입한 A2 빼기 A1이 되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등비설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에서 첫 번째을 빼면 2거든. 그럼 이 친구가 2.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지? 개차수열. 그 우리 대표형 몇 번이냐? 4번 유형이지? 개차수열 나온 거? 그래서 어? 그래? 그러면은 AN 더하기 1 빼기 AN이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N 마이너스 1씩이니까 여기다가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N 마이너스까지 대입한 다음에 쫙 더해주면 내가 원하는 AN을 구할 수 있다. 겁나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뭐 보통 많은 문제집에서 설명하는 풀인데 아마 니네가 제한된 진짜 시험 시간에 이거 못해. 마음의 여유가 없단 말이야. 마음의 여유가. 진짜 내가 이거 완벽하게 이거 사망점화식 안다 해도 사실 이거를 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물론 이게 서술형에 나올 가능성 적지만 서술형으로 나온다면 그때는 좀 시간 투자를 하겠지. 근데 객관식이고 나오면 바로 대입해. 알겠지? 세 번째 방법도 있었는데 그 왜 얍삽이 있었죠? 네모세모해서 좀 쉽게 푸는 방법 있었었는데 그거는 뭐 굳이 지금 설명할 필요 있을까 생각 들어. 됐어? 된 거지? 혹시 또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있으면 뭐 궁금한 부분 있으면 얘기해줘. 세 번째 거 한번 해주시면. 아, 또 그래 알겠습니다. 그 왜 6번 유형도 네모 세모로 하는 거 있었지? 그 이것도 네모 세모로 하는 게 있는데 내가 왜 네모 세모 하는 거를 잘 가르쳐 주는 걸 주저하냐면 그걸 배우면 그게 너무 쉬워서 그거밖에 안 하거든. 자, 갈게.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서도 중요해. 그래서 세 번째 풀이를 해보면 이게 두 번째 풀이지? 이게 두 번째 풀이고. 그래서 AN은 자 봐봐. 마이너스 2분의 1의 이 문제의 키포인트라 AN은 네모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N-1승 더하기 세모의 형태를 띄게 돼. 그래서 네모하고 세모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요거 N 대신에 1 넣고 2 넣어가지고 네모 세모 조사하면 되겠다. 그래서 A1은 N 대신에 1 대입하면 1이니까 네모 더하기 세모인데 그게 첫 번째 항인 1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A2는 마이너스 2분의 1 네모 더하기 세모인데 그게 얼마? 3이고 그럼 연방 풀면 연립방정식 풀면 A 세모 네모 구할 수 있지? 그래서 그거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 내가 원하는 일반항을 좀 빨리 구할 수 있다. 이게 제일 빠르고 답만 빨리 구하는 과정이면 이게 제일 빠르고. 그래서 이게 여러 방법 있다 했으면 헛갈리지 마. 확실히 가장 좋은 건 분명히 대입이고
아니면 이렇게 서술형대로 하든가 교과서 풀이대로 하든가 아니면은 그 다음에는 뭐 그냥 뭐 해야 돼. 야삽이 뭐 기억이 나면 하겠지만 근데 기억도 잘 안 날 수 있으니까. 저 7번 유형의 문제 질문 한번 받아봤네요. 자,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을까? 8번 갈까 그러면? 자, 8번 유형 중에 질문. 8번 유형 중에 질문. 8번 유형 중에 질문 없어? 질문 되는데. 야, 하림아, 지난번에 8번부터는 내가 안 풀어도 된다 그랬냐? 혹시? 그건 아니지. 여긴 가격적인 풀자 그랬지, 그지? 반마다 좀 달랐는데, 어떤 반은 선생님이 그냥, 에이, 넘어가자. 여기는 그냥 대입해서 구하는 거야. 라는 반도 있었지만, 또 어떤 반에서는 내가 다 풀어라고 한 반도 있었는데, 이번 다 풀어보라고 했나봐. 근데 어때? 다 대입하니까 나와? 어? 대입하니까 나와? 어때? 8-4? 어, 그럼 뭐 한번 넣어보지 뭐. 몇 개 한번 넣어보자고. 야, N 대신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구하는 거야, 방을. 자, 8-4 한번 가볼게. 지금 첫 번째 항은 1이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 항이 얼마냐면, 3 곱하기 AN에 더하기 4에, 그 다음에 2AN 이렇게 되거든? 가봐. N 대신에 1 대입하잖아? 그러면 A2가 3A1 더하기 4분의 2A1 돼서 첫 번째 항이 1이니까 집어넣어보면 7분의 2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 1인데 두 번째 항은 7분의 2래? 이거 도대체 무슨 규칙이길래 이런 숫자가 그지 같은 숫자가 나왔나? 그럼 그 다음 조사해보면 N 대신 A 넣어보면 A3은 3A2에 더하기 4에 2A2 어 번분수 어 극혐 극혐 7분의 2에 3배 하면 7분의 6 플러스 4고 7분의 2에 2배 하면 얘가 7분의 4거든? 그럼 부모문자 7 곱해주면 여기는 6, 여기는 28, 여기는 4. 그럼 34분의 4면 17분의 2? 17분의 2? 그래서 그 다음 항이 17분의 2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혹시 구한 사람 또 있냐? 네 번째 항 구한 사람 있어? 하림 얼마냐? 그 다음. 17분의 1. 어, 여기 17분의 1이라고 여기가? 아, 이 다음이? 네 번째가? 네 번째. 17분의 1? 자, 규칙을 확인해 볼랬더니 참 애매해서. 근데 일단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분자가 2니까 얘도 한번 2분의 2라 한번 해보고 그 얘도 분모분자 2 곱해서 34분의 2라 한 다음에 규칙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어? 5 늘어났네. 어? 10 늘어났네. 어? 얼마 늘어났네. 뭐 계산 잘못했냐? 아, 그래? 아, 이런 쟤. 1. 뭐, 몇 번째 항이 잘못된 거야? 계산해. 네 번째가? 17분의 1이라며. 아, 네가 잘못 계산한 것 같다고?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죠? 효인아, 혹시 네 번째 항 구해봤니? 대입으로 안 하고. 아, 대입으로 안 하고? 변형해서 했구나. 그러니까 그냥 그럼 해보지 뭐. 해봐. 야, 네가 해봐. A4는 그럼 3, A3에 더하기 4에 2, A3이거든? 그러면 이게 17분의 2니까 얘는 17분의 4고 얘는 17분의 2 3배니까 17분의 6이고 더하기 4. 그럼 부모자 17 곱하면은 여기 17 곱하면 40에 68에 이거 하면 54고 54분의 4. 27분의 2. 27분의 2. 27분의 2. 얼마 늘어났어? 어? 어? 뭐야 이거. 27분의 2면 안 되잖아. 왜 또 10이 늘어나냐고. 뭘까요? 이거 분명히 그건데. 분모가. 자, 이게 선생님이 지금 아마 좀 약간 평정심을 잃어가지고 NS 계산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었을 거야. 대입하면 분명히 규칙은 있어? 근데 한번 볼까? 그럼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 한번 보여줄게.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 이상하네. 나와.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게 한 유형이가 있어. 한 유형. 안 나오는 게 한 유형이 있어. 그 뒤에 가다 내가 얘기해줄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나와 있는 문제집 중에 대입해서 규칙이 안 보이는 게 유형 하나 있거든? 그거만 좀 외우고 나머지는 다 대입하면 나와. 근데 이상해. 왜 안 나오는지. 일단 툭 지켜보겠어. 자, 양변 역수하면 AN 더하기 1분의 1이 2AN 분의 3AN에 더하기 4야. 그래서 얘가 AN 더하기 1분의 1이 자, 봐. 요렇게 계산하면 2분의 3이야. 요렇게 계산하면 뭐가 되냐면 AN분의 2야. AN분의 2. 보이냐? 얘 분모가 하나니까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전개를 한 거지. 그래서 뭐라고 치환을 할 거냐면 AN분의 1을 BN이라 할 거야. 그 다음에 AN 더하기 1분의 1을 BN 더하기 1이라 할 거야.
그리고 A1분의 1을 B1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역수를 새로운 수열로 치환을 해보려고 하는 거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가 되냐? BN 더하기 1이 돼버리고 2분의 3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이게 BN의 2배가 돼서 자 EBN 이렇게 되죠? 무슨 수열? 1차 점화식이네. 1차 점화식 된 거야? 그 얘를 가지고 1차 점화식 풀어주고 그 다음에 역수해주면 내가 원하는 AN이 나온다. 그 내가 계산 실수 뭐 잘못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마무리를 한번 진짜로 적어볼게. 야 네모 세모 해도 되겠니 이거? B1은 얼마지? B1? B1은 1이야? 네모 세모 한번 가볼게. 어우 얘만 없었으면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니까 BN이 네모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 변형된 거 여기는 얘랑 얘랑 갖다 놓고 풀 방정식에 해라 했으니까 넘기고 나눠주면 마이너스 2분의 3 와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 얘랑 얘랑 더해서 초항 1 나와야 된다 했으니까 여긴 뭐가 나오게 되고 2분의 5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얘를 통분을 해주면 2분의 5 곱하기 2의 n-1승에 더하기가 아니라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an은 어떻게 되게 되냐면 자 분자 역시 2 맞고요 분모가 5 곱하기 2의 n-1승에 마이너스 3이 나왔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이거 n 대신에 1로 볼까? 2지. 분모 2 맞고. n 대신에 2 넣으면 얼마냐 이거? 7 맞지. n 대신에 3 넣으면 얼마냐 이거? 3 넣으면 17 맞고. n 대신에 4 넣으면 얼마야 돼? 4 넣으면 얼마야? 37. 37이지. 아이 그만 더 센 잘못했네 아까. 어? 27이 아니라 이게 37이었을 거야. 그래서 이게 20이 돼가지고 개차로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그지? 그러니까 산수 실수 거야 분명히. 그? 아까 뭐 괜히 좋았나? 산수 실수야 산수 실수. 안 나올 수 없는 거거든 이건 100%거든 무조건. 그냥 이런 방식도 그냥 테이프 테이프하는 게 실제로 요즘에 추구하는 방향이라는 거야 이번 교육과정이. 지금 대학교 1학년 위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일반화 구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이거 점화식 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교과서 많이 없어. 점점 이제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수능에 그럼 나와야 되는 문제는 모든 교과서에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게 이것도 아니고 한 몇 번 정도까지냐면 7번도 애매하고 한 6번도 좀 약간 애매한.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아주 엄밀히 보면 한 5번 유형까지밖에 없다는 거야 교육과정 모든 교육과정에 있는 고등조리 있는 게. 근데 학교에서 뭐 6번, 7번 정도는 워낙 옛날에도 유명했던 거기 때문에 7번 정도까지는 선생님도 하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럼 8번 이후 나머지 것들은 일반항을 구하라는 문제는 나오기가 좀 힘드니까 할 수 있으면 하되. 시간은 이게 더 조금 걸리니까 아마 이렇게 연습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서술형에서 이렇게 해도 되냐는 걸 물어보는 건 학교 선생님한테 미리 꼭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 이런 교과서 그런 문제 있지도 않겠지만 선생님 이거 n 대신에 1로 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 이렇게 개차 같은 뭐 이런 개차술도 근데 또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얘기가 좀 애매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느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는 게 제일 낫지 않겠느냐. 왜냐면 서술형 채점의 권한은 학교 선생님이니까 내가 된다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어. 내가 학교 선생님이면 난 된다 할 거야. 내가 구주입의 학교 선생님이야. 그럼 나는 오케이 맞아요 하겠지만 선생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잠깐 끊고 가게 잠깐만.